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이입니다. 오늘은 근대문학 작가 이무영의 상가입니다. 국말 산속 동네에서 일어나는 가난한 소작농들의 핍박한 생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그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가 이무영 지음 1. 피어오르는 듯한 이웃집 처녀에게 하염없는 짝사랑을 해오다가 마침내 젊은 것한테 애인을 빼앗기고 남산을 지향없이 헤매고 있던 한 늙은 호랑이가 한양성을 쌓는 바람에 공주 계룡산을 찾아가다가 때마침 나이 30이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비관하던 나머지 목을 메러 산에 올랐던 처녀를 만나 손에 손을 잡고 멀리 계룡산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갔다는 듣기에도 맹랑한 전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구열산 밑 반신불수가 된 느티나무와 호랑이가 처녀와 잔치를 했다는 초래봉 사이로 아담스러운 동네가 하나 있다. 가물에 콩나듯 감나무와 대추나무 사이로 뜸뜸이 한 채씩 집이 놓여지기는 했을 망정 달걀 껍데기 제켜놓은 것처럼 산잔등이 둘러싸서 그지없이 아늑한 인상을 준다. 집이라고 연함은 채 그러나 실상은 도합 일곱 집이었다. 나머지 세 채는 집이 아니라 건넌 마을 김주사가 억지로 꾸리게 한 그럼집이었다. 이 동네가 국말이다. 전설만은 로맨틱하지만 실상 구열사는 하나도 값비싸게 사줄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야산이었다. 오직 출입구가 아홉이나 되는 커다란 굴이 산중허리에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한 구혈산이건만 하루에도 몇 번씩 도의 기분을 풍기고 지나가는 기차 덕분에 피크닉이라는 말을 얻어들은 정거장 친구들이 봄 가을로 정정병을 메고 와서 구혈산에서 하루씩을 보내고 가곤 한다. 한 가지 구혈산이 갖는 바 자랑은 실상 자랑이랄 것도 못되지만 산 모습이 백발 노인이 두 다리를 쫙 벌리고 앉은 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였다. 더욱이 A자형으로 된 맨상 상봉을 신라 같은 길이 가로타고 지나간 것도 동네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 가리막 같기도 하였다. 우리 국말이 달래 좋다는 게 아니지. 마음 착한 할머니가 손자놈을 데리고 앉은 상이거든. 보아, 우리 국말이 구열산의 손자 같지 않은가? 이것은 국말 사람들이 걸핏하면 잘 내세우는 소리지만 그렇게 보면 그런 성도 싶었다. 그리하여 정거장 친구들이 구열산에 오르기만 하면 상상봉에서 국말이 빤히 내려다 보였다. 국말의 위치를 찬송한다. 봄이면 뒷동산에 불송이처럼 핀 진달래를 들추었고 가을이면 화대불처럼 무럭무럭 불꽃을 하늘 높이 뻗고 있는 감나무의 진한 단풍을 예찬하였다. 그러나 구열산에서 내려다보는 국말의 전망도 좋지만 가을철 대추와 주먹만큼한 감덩이가 뒤릉뒤릉 매달린 것을 보는 맛도 싫은 것은 아니었다. 4-5천평 남짓한 구역 내에 100여 주의 감나무와 4-50주의 대추나무가 흡사 과수원처럼 들어박히었다. 한 가지 국말이 낯이 깎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 팔 데가 없다는 것이다. 성냥 한 갑을 사려 해도 십리가 넘는 장투로 나가야 하고 막걸리 한 잔을 사 먹으려 해도 칠마장이나 되는 사근에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데서 되레 국말의 값이 올라가는 것일지도 모르기도 한다. 하여튼 국말이란 이런 곳이었다. 서울 XX 직조공장에서 그와는 신랄만한 인연도 없을 어떤 부잣집 따님들의 몸치장거리가 될 부사견을 짜다가
왼손 날라리 뼈에서부터 몽창 끊긴 창근이가 국마를 찾아온 것도 손바닥만큼한 감나무 잎이 누릇누릇 단풍이 들 무렵이었다. 창근이는 몇 번이나 방망이 끝처럼 맨송맨송한 팔목을 내려다보고는 한숨을 쥐었다. 그는 어떤 놈하고 맞붙어서 담병접전이나 하다가 끊어졌다면 차라리 단념될 것도 같았다. 낯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계집년들의 호사감을 짜다가 애지중지하는 그 예쁘장스런 손목을 몽땅 잘린 생각을 할 때마다 터질 곳 모르는 울분이 치받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팔목만 들여다보고 앉았을 수도 없었다. 누구보다도 그를 싸고 돌고 세상 이치를 일깨워주는 상수의 덕분으로 찾아낸 위자료 30원 나머지를 헤어진 지갑 속에 싸고 싸서 들고는 오직 한 줄기의 혈육인 누님을 찾고자 서울을 떠났던 것이다. 철도 그랬지만 해도 뉘엿뉘엿해서 창근이는 K정거장에서 내렸다. 어린 조카나 줄량으로 과자 한 근을 사서 소근에 꾸려 매가지고 국말 어귀에 들었을 때는 가느다란 저녁 연기가 하다가닥 처마위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일남내 산모퉁이를 돌아 한대의 우물 앞을 지나려니 울려고도 하지 않았건만 문득 눈물이 솟았다. 어제 같으면서도 이미 먼 과거가 되어버린 그 옛날이 생각났던 것이다. 창근이는 세 번 이 우물 앞을 지난 일이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따라 출가한 지 3년째 나는 누님을 찾았었고 그 다음이 서울 W고보에 입학하던 해 여름방학이었고 맨 마지막이 그가 2학년 초에 학교를 때리었고 XX 직조공장의 소년공으로 들어가던 바로 4년 전이었다. 누나집엔 감나무가 펑 많다지.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이런 것을 물어가며 누이를 찾던 그 시절. 그 후 남처럼 금단추를 단 교복을 떨쳐 입고 눈이 부실 장례를 꿈꾸어가며 누이를 찾아가던 그 시절. 그때 산모퉁이를 돌아서려니 물길려왔던 누님이 아규 창근이가 오는구나 하고 뛰어오다가 물동이까지 깨었었다. 그렇던 이 길을 3년 전에는 상복에 조그만 캡을 눌러쓰고 기운 하나 없이 누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날 누님은 마당에서 콩을 까고 있었다. 그 길, 그 한 길을 찾아드는 오늘날의 이 꼴이란. 창근은 맨송맨송한 손목을 또 한 번 꺼내어 보았다. 좁다란 길이 좁았다 넓었다 한다. 순간순간이 엄숙한 구렁도 되고 커다란 바위 부리도 되어 보였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눈물의 탓인 것은 제 알지 못하였다. 다 떨어진 양복 저고리 왼쪽 주머니에다 그는 병신팔을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고 모자를 바로잡아 쓰고는 아직도 누님에게 손목을 잡혀갈 때 기억이 아물아물하게 남아있는 좁다란 밭둑을 타고 올라갔다. 커다란 감나무가 하나 그 밑에서 아이들 서넛이 연실을 따먹느라고 둘러섰다. 그는 누님네 아이는 없나 하고 살펴보고 나지막한 울타리를 끼고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는 바위 곁으로 들었었다. 이 바위를 빼면 해롭다고 해서 그냥 둔다. 누님이 그때 이렇게 그에게 설명하던 것을 생각하며 창근은 떨 위로 올랐으며 누님을 불렀다. 누님, 누님, 아무도 없는지 괴괴하다. 또 한 번 누님을 찾으려니까 집뒤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파란 양재기에 장을 떠담아 들고 누님이 쫓아 나왔다. 아규, 이게 웬일이야? 누님은 창근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금세 짤끔한다. 그러더니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의 손을 가만히 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리 한번 저리 한번 들춰보다 말고 그만에 으악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어린애처럼 따라올랐다. 이렇게 비둘기처럼 동그만이 남은 남매가 서로서로 붙들고 목을 놓아온지도 아마 3년 전 장근이가 열아홉 나던 해 가을의 일이었다. 그 후 장근의 손목은 다시 자라지 않았어도 3년이란 세월이 말없이 흘러갔던 것이다. 이 선생님, 사람이란 추억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다. 그리고 그 추억의 대답이 쓰린 것이면 쓰린 것일수록 애틋한 것이며 애틋한 것일수록 달콤한 것이다. 사람이란 결국 그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도 싶을 만큼. 그리고 옛날을 추억하는 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현재의 생활이 지나간 옛날의 그것보다도 비참할수록 그 정은 더 한층 새로운 것이다. 그러한 심정은 장근이와 같은 불구자에게는 더 한층 뼈에 사무치기도 하려니와 가버린 애인처럼 그립기도 한 법이다. 장근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에서 푸석푸석 실험없이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들어가며 그날도 가버린 옛날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다. 선생님, 또 한 번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제서야 알아듣고 앉은 채 물었다. 누구냐? 저예요. 장쇠냐? 박선생님한테 갔다 왔냐? 네, 오늘도 못 오시겠어요. 무릎까지 깡통하니 고의를 걷어올린 16 된 아이가 나타났다. 그저 그러시다던? 네, 대단하시대요. 그거 참 걱정이다. 박선생이란 15 된 소년이다. 운송점에서 급사로 있다가 모르고 그곳 야학선생에게 등사판을 몰래 빌려준 것이 사건이 되어 집에 와 있는 건강씨의 아들이었다. 그는 저도 배울 겸 바쁘면 일반을 맡아서 가르치기도 했다. 어머니가 벌써 여러 날째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장근이는 아이를 내어보내고 교실 안쪽을 쓱 한번 훑어보았다. 가을철이라 그런지 아직도 태반은 아이들이 안 모였다. 곰방대에 희연을 꼭 재워서 한 대 담았다. 담배를 피워가며 꾸며두었던 교재를 다시 한번 보살폈다. 생각하니 보다도 아이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견하다.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아이들이 놀아가는 것도 그지없이 기뻤다. 손잡이 달린 종을 흔들고 두루마기 구름을 고쳐맨 후 교실로 되어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맨 멍석 위급만은 바둑돌처럼 단정히 앉았다. 기립. 예. 첫 시간은 산수였다. 보통학교 3학년 정도인 갑반에서는 문제를 내어주고 1학년생인 을반은 외자리 가법을 가르쳤다. 메인 대통처럼 아둔한 아이들을 달래어 이만큼이라도 알아듣게 만든 자기 교수법에 이제는 웬만큼은 자신도 생기었다. 둘째 시간은 한글 맞춤법이다. 셋째가 1회와 이렇게 시간을 마친 그는 아이들과 함께 국말로 넘어왔다. 제글이 고개에서 아이들은 제각기 흩어지고 내 아이만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한 대 우물 앞에서 내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는 디딜 방앗간을 옆으로 끼고 누님집을 지나 조그만 산잔등을 올라갔다. 벌써 이틀째 모두는 박선생 문시기를 찾으려 함이었다. 덜 익은 간빛 같은 다리 문시기네 용마루 위에 있었다. 그야말로 삼간촉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떨팡 한 칸, 떨팡에 대어 방 칸이나 될까 말까 한 어리만 해놓은 흙간이 있었다. 울도 담도 없이 동그만히 드러난 거저 간잎 깔리지 않는 떨팡을 노란 달빛이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들이비추고 있었다. 저것이 사람 사는 집인가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더욱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최고 인텔리라는 건강씨의 거처하는 집인가 하니 하늘조차 너무 무심한 것 같았다. 건강씨는 국말은 고사하고
구열산 일대에서는 가장 유식한 축이었다. 비록 조선말 이외에는 다른 나라 말을 못할지언정 통감근도 읽었고 시전편도 외우는 그다. 옛날 사립학교를 마치었다는 이만큼 웬만큼 사칙 문제쯤은 암산으로도 풀고 신문장을 들고 군축 문제니 1935년이니 하는 사람도 장근을 빼놓고는 그 뿐이었다. 일찍이는 독립운동에 참가했었고 그 후 어떤 신문 본국을 경영한 일이 있다는 것만은 들어서 알지만 어떻게 되어서 그가 이 총구석까지 굴려 들어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건강시 자신밖에 없었다. 그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는 채도 않았다. 자기의 걸어온 옛 이야기를 꺼내는 법도 없었다. 그러기에 동리에서도 진서 편지를 보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행색을은 된다 할 뿐이요. 얼마만큼 학식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그는 건강이라는 말을 유독 잘했다. 실학이 크는 나무를 보아도 가리켜 건강한 나무라고 한다. 물결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아도 그는 건강하게 흐른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건강이 바로 그를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장건이가 국말에 온 지 한 두어 달쯤 됐을 때였다. 국말에서는 갑자기 연병 소동이 났다. 장문의 집에서 생긴 병균은 이웃집으로 다시 옮아갔다. 그들은 쉬쉬했다. 연병이라고 하면 펄펄 뛰었다. 홍재라는 사람은 조제소에 고발하는 놈은 낫으로 배지를 가른다고 소리소리 쳤다. 급기야 병균은 건강시 여편네한테로 뛰어갔다. 그는 말했다. 전염하는 병을 숨길 수는 없다. 그는 자신에서 조제소로 뛰어가서 온 동리에 소독을 시켰다. 장근이가 건강시의 사람됨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가 낯놓고 기역사도 모르는 이 촌에서 야학을 시작한 것도 건강시가 있다는 데서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건강씨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따름이었다. 모든 것을 단념한, 아니 모든 것을 초월한 철인처럼 그의 생활 태도는 고결하고 순박한 맛이 있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한 크게 노하거나 잣다랗게 불평을 깐족이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열다섯 된 문시기를 맞이로 세 살 더울로 세 살 난 갓난애까지 오형제와 자기 내외 도합 일곱 식구가 남의 땅 세마지기를 농사랍시고 해서 먹으며 그는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말 못하는 소처럼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그랬다. 있는 놈들은 밥에 체하는데 우리는 일에 체하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밥에 체한 데는 영신안을 먹더라만 입에 체한 데는 뭘 먹노? 국말에 응가한 지 8년 그는 농사에 애이는 일이 없었다. 낯질 지게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래질 생기질까지 무엇 하나 농군에게 빠지는 것이 없는 그다. 아니 그 건강실을 보고 농군과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농군이기 때문이다. 문식이 있나? 장근이는 달빛에 비친 마당으로 들어섰다. 문식이, 아, 선생님 오셨어요? 문식이가 뛰어나왔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더니 어떠신가? 마찬가지여요. 눈물에 지적지적해진 목소리다. 디미처 건강씨도 나왔다. 대단히 걱정되시겠습니다. 하고 그는 머리를 숙였다. 웬걸요? 처음엔 어떨까 싶더니 절망상태에 빠지고 난 후로는 되레 안정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까지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은 슬슬 감나무 밑으로 내려왔다.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쉬 일어나셔야 할 텐데요. 아니지요.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쉬 죽어야지요. 네?
장군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놀랄까 겁을 내민지 다른 건강시 표정을 비춰주지 않았다. 이 세상이란 결국 그러고 나면 결국 다섯.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무서운 전율을 느꼈다. 풀립에서 이슬방울이 스며 빛났다. 병명은 아직 모르십니까? 왜요? 뻔하시요. 굶은 병이지요. 하고 건강씨는 약간 불평스러운 어조로 말을 꺼내더니 기아병이라는 신경병과 함께 현대 문명병이지요. 원시시대엔 그런 병이 없었지요. 결국 과학이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뉴턴이 나기 전보다 인류는 훨씬 더 불행해졌지요. 우리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요. 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건강씨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문득 병자 생각을 했음인지 황황히 인사를 하고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방문을 열기 전에 창건이는 몹시 신음하는 병자의 앓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뒤미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문식이도 달려갔다.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 울음소리에 갓난애의 엄마 소리를 들었다고 창건이는 생각했다. 그렇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건강씨 말대로 우리는 모두 근육내나 덕실내나 창문내나 매형이나 내나 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뿐이다. 그의 말이 옳다고 했다. 그 남이란 한두 사람의 지주다. 몇 사람의 지주를 위해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의 사장을 위하여 천여 명이 피땀을 흘리고 손목을 잘리고 상수의 말과 건강씨의 말은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남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남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 갑자기 쿵 하고 개가 짖었다. 또 도적이 들었나 보다 했다. 어제도 그제도 근동에서 도적이 났다. 저놈들도 저만을 위해서 살려는 놈들이지. 창근은 캄캄한 대공에서 도적놈을 발견하기나 한 듯이 꾹하니 개 짖는 쪽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도적이 들었거든 감이나 따가거라. 벼 백이나 하는 놈들이야. 감옥기로서니 굶어 죽으랴. 정말 도적이 들었는지 새집개가 바짝 뒤집어 엎는다. 3. 화중지병으로 김선달래 오순기가 구수한 냄새를 퍽퍽 풍기기 시작한 어떤 날 밤 갓난것의 엄마 소리도 들은 채 만 채 문식 어머니는 숨을 걷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나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건만 달도 그날은 없었다. 초다새 달이 이면칠해로 실쭉하니 감나무 가지에 걸렸더니 문식 어머니 숨이 미쳐 그치기도 전에 지고 말았다. 장산날은 근래에 없이 맑게 개인 날이었다. 없는 집이니 날이나 좋아야지.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어 참 날 좋군. 날은 아주 받아서 죽었네 그려. 김생원도 이렇게 말하며 장죽을 물고 맑디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동네 사람은 김생원의 이 말을 달리 해석하고 있었다. 저런 능글맞은 놈의 영감 녀석, 장산날이 좋아서 저러는 거겠군. 건강댁 내에 죽는 바람에 환갑잔치를 안 해먹을 테니까 그러지. 오라, 오라, 자네 말이 맞네. 하고 옆에서도 맞장구를 쳤다. 장산날은 야학생 중에서 큰 아이들만이 골라졌다. 밥술이나 먹는 집이면 앞을 다투어 모여들지만 아침이 지나서 한낮술이나 되도록 손을 빌릴 만한 사람은 꽁지도 보이지 않았다. 창근인의 식구와 야학생 몇이 장사꾼의 전부였다. 상여도 거의 아이들 손으로 꾸미어졌다. 아이들한테서 한 달에 3전씩 받는 기름값과 창근이의 총 재산인 4원 80전 그리고 돌아다니며 거둔 돈 2원, 나머지가 장례비에 충당되었다. 이날 건강씨의 물건이 쌓여진 것은 사발 5개와 대접 2개,
이빠진 보식이 몇 개 이것뿐이었다. 그 밖에는 내놓을 것도 없었다. 물까지도 나무 집에서 길어왔다. 염을하고 상여가 꾸며지도록 건강신은 무표정하였다.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워호, 워호. 상두꾼 소리가 나자 상여가 움직움직하였다. 상여 뒤에는 문식이 아래로 12살, 9살, 6살 차례차례로 늘어섰다. 3살 먹은 것은 커다란 사과 한 덩이를 들고 동리아의 등에 엎여 싱글벙글 따라갔다. 예, 이놈아. 그래, 왜 들쳐업고 나서니? 누군지 소리를 꽥 질렀다. 몹시 그 꼴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다. 돌아가려 하니 아무것도 모르며 아이는 빼 하고 울어댄다. 파놓은 광중에 시체가 들어갈지 한바탕 어린 것들의 곡성이 어울렸다. 흙과 회를 섞어 물을 붓고 다시 눈물로 반죽을 하여 회를 다지고 합검정을 한 후 분상을 긁어모으고 때를 입히고 이리하여 일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의 일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다. 장례가 끝나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예의다. 그들은 한시를 지체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극룡이 등에 엎인 막내는 반이나 긁어먹은 사과를 들고 아빠 응 하고 좋아라고 자랑을 한다. 오냐 좋다. 그거 먹고 얼른 커서 너도 내 어미처럼 남을 위해 살다가 죽어라. 모두들 건강실을 쳐다보았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치 옆에 내가 따라올까 겁이나 내는 것 같았다. 국말 동리에 조당수 끓는 소리가 드높아 가금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높을 대로 드높았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신세가 있담. 막내를 등에 매달고 절구질을 하던 건강씨는 절구공이를 화학에다 세우고는 화학하니 하늘을 쳐다본다. 빌어먹을 사람이 왜 애 새끼는 이렇게 쏟아놓고 죽었담. 뼈만 남은 잔등에 태워놓고 들까 보니까 갓난 것은 못마땅해서 짱알거린다. 절구질을 하다 말고 공덩이를 툭툭 두드려 주어도 여전히 빽빽거리고 있다. 곧 절구하게다 구겨받고 콩콩 찧어버리고 싶건만 예 착하다 인서 엄마 온다 엉 하고 달래다가도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놈의 세상에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잘못이다. 다시 공이를 세우고 땅이 드높게 한숨을 쉰다. 아이고 저를 어째 손수 절구질을 하는구려. 창문 아주머니가 키를 옆에 끼고 지나가다 말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무 일 같지 않는 듯이 말한다. 아이가 그래 그렇게 보채는군요. 아이 저를 어쩌나. 흥 하고 건강씨는 코웃음을 친다. 그래 보채는지 어째 보채는지 누가 안다오. 그저 기를 쓰고 악만 쓰니. 웬 그놈의 연병이 들어와서. 허참 창문 아주머니도 그래 애 어머니가 연병으로 해서 죽은 줄 아오. 그렇지 않구요. 흥 굶어 죽은 계시라오. 거위가 거세면 병도 못 붙지요. 난들 누가 아오. 이러다가 알아놓으면 그냥 뻗어려질 테지만 있는 놈이야 병들어 죽었다지 굶어 죽었다는 놈이 어디 있어. 입으로는 딱해라 어쩌나 하면서도 그들에게 쌀 한 줌 주는 사람은 그러나 없었다. 그렇다고 맘씨들이 매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전에는 그래도 아무개네 밥 좀 먹고 가오 라든가 우리 집 호박 좀 따다 잡슈 라든가 하는 소리가 울타리 새로 들리던 국말이건만 지금은 그런 소리는 꿈에도 들어볼 수 없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를 끄기가 더 급했던 것이다. 아내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은 문식이 부자의 생활은 날로 달라갔다. 건강씨는 벌써 논밭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다. 낡은 주머니끈에 매달린 괴물처럼 주렁주렁 달린 어린 것들의 뒤를 거두랴.
아침 저녁으로 밥시중 들랴 그야말로 눈꽃들 사이가 없었다. 그의 한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세 살 먹은 것을 온종일 들 수 없고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벅찼다. 그의 수중에는 세 살 난 어린 것의 창자를 채워줄 만한 양식의 준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건만 건강 씨는 그런 내색을 한 번도 남보는 데서 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재주가 용하다고 하였다. 앵간히 꾸려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란 누구든지 그만한 재주는 타고난 것이다. 없으면 굶는 재주, 그러나 그 재주는 한이 있는 것이다. 그 재주가 마르면 문식의 어머니처럼 죽어가는 것이다. 건강씨가 아내가 죽은 후로 변한 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허허하는 너트 웃음을 웃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그는 기가 막힐 때마다 허허허 하고 웃었다. 일곱 살 먹은 놈부터는 그래도 지각이 났는지 먹을 것을 보아도 냉큼 덤비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 어미가 일찍 죽으면 철도 일찍 나는가 봅니다. 그려. 허허허허. 건강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허허 웃었다. 아침 저녁으로 건강씨의 부엌을 찾는 것이 창근의 거의 일과였다. 젖먹이를 들쳐 없고 방칸폭도 못되는 아궁이 앞에 빽빽하니 둘러앉았다. 못바늘이나 다루듯이 어색해 보이는 건강씨의 솜씨였다. 파두어 오리를 잘라서 끓인 멀건 된장찌개, 간장 이것뿐이었다. 밥은 언제든지 한 그릇이었다. 한 그릇을 아이들 다스한테 떠맡기고 자기는 누른 밥을 먹는다고 부엌으로 나온다. 한 그릇 밥에 밥이 눕는다면 얼마나 누르랴. 그는 하얀 빛 그대로 있는 밥알이 몇 개 뜬 막디 맑은 냉수를 아이들 보는 데서 후룩후룩 들어마시곤 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창근은 아침을 먹고 나서 밥 한 그릇을 들고 건강씨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사코 말림으로 살며시 부뚜막에 놓고 갈 양으로 들었었다가 제법 소복하게 담긴 밥그릇을 보았다. 날된장 그릇과 젓가락이 놓인 것을 보면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아, 그 밥은 또 왜? 어느 틈에 건강씨가 나타났다. 여기도 이렇게 밥이 있는데 왜 가지고 왔수? 진지는 드셨수? 지금 막 먹고 오는 길입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먹어야 산다니. 그는 또 한 번 웃었다. 창근이는 무심코 보다가 건강씨의 밥그릇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자세히 보니 밥 담긴 밥그릇 속에 보시기 밑구멍이 드러나 보인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웬 보시기가 밥그릇 속에 하고 보시기를 가리켰다. 건강씨는 아차 하는 기색이더니 그래도 허허 웃었다. 아, 그의 바닥이 드러났군요. 문식이란 놈이 나이답지 않게 하도 내 걱정을 하기에 한 4-5일 전부터 이런 궁리를 해냈지요. 허허허. 창근이 눈속이 화끈했다. 저러면서도 아무에게도 군소리를 하지 않는 건강씨가 그에게는 그지없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처럼 생각되었다. 1년 내 농사라고 지은 것도 다 김생원 네 뜰 앞에 쌓아준 그다. 벼 12마리를 지고 넘어오다가 그나마도 장리 먹은 것을 단말 빼앗기고 겨우 7마리만 지고 왔다는 건강씨이면서도 그는 1년 식량은 되는 듯이 말하고 있다. 저러고 이 엄동을 어찌 날 것인고 하는 생각만 하여도 창근이는 눈앞이 아득하였다. 건강씨도 문식이도 그리고 나머지 네 아들도 종당은 저 어머니가 밟은 길을 밟게 될 것이 아닐까. 저러다 병이 들고 약 한 첩 못 쓰고 죽으면 이제는 버젓하게 상여도 못 써보고 지게에 쏟아가 고려상을 지낼 것이 아닐까. 그러나 어디 그네들 뿐이랴. 이 동네 사람은 아니 이 세상의 남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밟을 것이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요. 매형도 누님도 다 그럴 것이다.
정당한 태도로 생활을 영위하려는 모든 사람이 응당 밟게 될 그 길. 그 길을 무서운 소녀를 느끼며 장근은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이러고도 오히려 세상이 평온한 것이 장근에게는 한 수수께끼였다. 날이 갑자기도 아니지만 드르릉 추워졌다. 해마다 이철이면 당하는 고초지만 그들의 배움의 태에는 나무 걱정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의논하여 야학생 총출동으로 나무를 하기로 하였다. 마침 차기는 하였으나 볕이 따스하였다. 그들은 야학가를 소리 높여 불러가며 산에 올라갔다. 장근이도 매형의 지게를 지고 따라 올라갔다. 아리랑이며 저건너 갈미봉이며 야학가 같은 노래소리가 두서없이 구혈 산중에 흩어졌다. 가끔 숲새에서 웃음소리가 깨어졌다. 비록 나이야 어릴망정 20여 명의 힘과 용기와 열정이 합쳐진 일이다. 한낮도 되기 전에 볼목해간터의 고수막만으로도 대여섯쯤은 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만하면 한 달 동안은 족하였다. 초래봉에서 한바탕 벚꽃놀음을 하고 쉬었다. 흥이 겨워 뛰노는 중에도 문식이만은 한 풀이 죽은 것이 눈의 가시처럼 장근의 가슴에 사무쳤다. 낮에는 별로 만나는 일이 없어 몰랐더니 문식의 얼굴은 노랗다 못하여 쉬었었다. 팔과 다리는 보탬없이 말라 빠진 삼대 그대로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나? 먼저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는 문식이를 돌아다 보고 장근은 물어보았다. 그저 그렁저렁 살아가지요. 요새 같아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인지 죽기 위해서 먹는 게인지 심판을 모르겠어요. 어째서?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은가? 먹거든 싱싱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먹어도 쉬더니 웬일일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비아를 지나 국말로 내려서는 길목에 이르렀어야 머뭇하던 침묵을 깨고 문식이가 장근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다. 선생님, 살인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살인죄라고 그럽니까? 살인죄라는 것은 하고 대답하면서도 그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살인죄에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또 하나는 부주의로 죽인 것들이 다 살인죄겠지. 그런데 왜 갑자기 살인죄는? 글쎄요. 그러면 제 동기간을 죽여도 살인죄인가요? 그야 물론 그렇지. 그런 건 왜 묻나 갑자기? 그는 문식이를 꾹하니 노리고 보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지 악을 썼다. 돌아보니 장성이가 나무를 진 채 넘겨박힌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으나 장성이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깔고 뭉기었다. 지게다리를 벗겨놓아도 푹 거울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 이런 자식도 그래 그것을 쥐고서 짤짤 맨다니. 누군지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옆에서 따라오던 만복이가 그 말을 받아 둘째 손가락을 쭉 뻗치어 표독스럽게 덕수의 턱을 푹 찌그드며 요런 앙큼스러운 자식 보게 요 녀석아 너는 조밥이라도 아침을 먹은 생각을 못하니? 이 말을 듣자 장성이는 푹 엎어지며 흑흑 느껴 울기를 시작했다. 장근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장성이는 오늘 아침도 못 먹었겠지? 그러나 장근이는 만복이의 대답에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아이 선생님도 여기서 아침 먹은 녀석들이 반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뭐야? 제가 알기에도 돌쇠, 석천이 나 넷이나 됩니다. 장근은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는 소나기 설거지하듯 얼랑뚱땅해서 아이들을 끌고 집으로 내려왔다. 내려왔어도 사무실 문을 꼭꼭 쳐닫고 앉아 눈이 붓도록 혼자 울었다. 4. 그에도 다 저물어가는 섯 달 스무 날을 훨씬 지난 어떤 날 밤이었다.
창가는 뒹굴뒹굴 하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날 저녁 때 노님이 하던 말이 잠이 들만 하면 그의 귀전을 울렸다. 그날 네 입에서 난 말인지 해토만 되면 방을 뜯어고칠 언언이 떠올랐다. 그때 매형이 장근이 방도 좀 뜯어고쳐야 할걸 하니까 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그러지 말고 제 방은 제가 뜯어고치기로 합시다 하며 뛰어왔다. 전 같으면 매형 보기 미안해서 미리 까느라고 그랬다고 선의로 해석하고 말 거였으나 요 근자에 와서 갑자기 자기를 눈의 가시처럼 보는 것 같은 눈치를 챔더라.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진 것이다. 그까지 돈 한 푼 안 생기는 꼴사나 빠진 선생질이라는 둥 동무 하나가 와서 잤다고 복노빵이냐고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이 귀담아 들어서 그런지 요달리 귀에 거슬렸다. 하기야 일년가야 멍석 한 탈에 틀지 못하는 것을 그만큼이라도 거두어주는 것만도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병신이 된 죄로 오직 하나인 혈육이라고 누이턱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가 보니 좀 더 살붙이답게 왜 못해 줄고 하는 것이 야속도 했고 원망도 서러웠다. 믿거니 믿겠거니 해온 만큼 더 서러웠다. 그는 한참이나 서럽게 울었다. 굶어 죽더라도 이곳을 떠나버릴까. 오직 한 줄기뿐인 혈육이니 미워하건 꼬집건 누이 손에 묻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창근은 금강시의 앞마당까지 올라갔다. 사방은 괴괴하다. 모두 잠이 든 게로군 하고 발길을 돌리려니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창근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누구를 타이르는지 그래라 응 이니 너도 그러지 하는 소리가 나서 그는 열다섯 먹은 문식이가 제법 어른 노릇을 하는 게다 생각하며 쓴웃음을 띠고 가만가만히 방문 앞으로 갔다. 신문으로 떼운 데가 뚫어져 방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아랫목 쪽으로는 갓난 것이 잠이 들었고 문식이는 새 동생을 앉히고 벅도 간곡히 달래고 있었다. 황씨가 너도 어머니 보고 싶지? 응. 셋째 놈도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너는? 나도. 옳지. 그럼 형아가 어머니 보게 해줄게. 형아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응? 모두 그러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창근은 저 애가 무슨 요술을 하려고 저러노? 하고 또 한 번 고소를 금하지 못하였다. 문식이는 쓱가래 두 개로 만든 실흥 위 송판에 놓인 그릇을 내리더니 윗목에서 보시기 세 개를 내어놓고 물을 한 탕기씩이나 실하게 따라놓고는 다시 설명을 시작한다. 자, 보아라. 내가 먹으라 엇 하거든 똑같이 들이켜야 한다. 하나라도 늦게 먹으면 어머니가 안 보여. 알겠지? 자, 모두 든다구. 그럼 애기는? 하고 화식이란 놈이 형을 쳐다본다. 애기는 내가 또 보여주지.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장에 갔으니까 인저 이따 이따 와서 만나보지. 아이 좋아라. 이걸 먹으면 정말 어머니가 배우? 형아? 자 들었다. 엇! 새 아이들은 어머니를 만나본다는 바람에 일제히 보시기를 들어올렸다. 자, 내가 마셔라 엇 하거든 똑같이 먹어야 한다. 늦게 먹는 애 눈에는 어머니가 안 보인다. 알았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문식의 얼굴이 희미한 등잔불빛에도 보기 싫을 만큼 무섭게 일그러지는 것을 본 바로 그 순간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로 창근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다. 언제든가 제 동기를 죽여도 살인죄인가요? 하고 문식이 묻던 그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앗! 하고 가슴이 쿵덕쿵 뛰었다. 그는 큰 기침을 칵 하고 문을 펄쩍 열었다. 문식아! 그는 무엇에 쫓긴 사람처럼 뛰어들어가 아이들의 보시기를 빼앗았다.
놀란 아이들이 일시에 울음보를 터뜨렸다. 장군은 노르무리한 그물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밖에다 모두 쏟아버리고 윗목의 빨랫줄과 주머니에서 조그만 창갈까지 압수했다. 더는 위험성 있는 물건이 없는 것을 다지고서야 그는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장에 가셨어요. 장군은 우선 세 아이들을 달래서 재우고 그것을 애들한테 먹이면 어서 산 말이냐 하고 달래듯이 물었다. 죽일라고 그랬어요. 뭐? 그는 새삼스레이 이와 같이 놀랐다. 살려두는 것은 죄여요. 먹을 건 자꾸 달라지어 줄 건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느라고 파동되는 것보다 낫지요. 이렇게 말하며 문식이는 방바닥에 푹 엎어졌다. 그는 어깨춤을 추석추석 추어가며 흑흑 느껴오는 것이었다. 문식아, 울지 마라. 그러고 이후에는 아예 그런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인저 내가 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정말... 장군은 알아듣도록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살고 싸우기 위한 삶을 위해서 먹는다.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것은 조금도 우리의 죄가 아니요 우리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은... 장군은 거품을 뿜어가며 문식이를 타일렀다. 그는 새로운 흥분을 느끼었다. 알아들었느냐? 네. 알아들었으면 눈물을 거두어야지. 네. 하면서도 문식이는 눈물을 그치지 못한다. 문식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건만 눈물은 자꾸자꾸 흘러내린다. 어디서인지 개소리가 자질러진다. 건강씨가 돌아옴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도적이 들었나? 장건이가 문을 뻐거미 열자 말없는 달빛이 그의 앞가슴에 턱 들어 안기었다.